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살 좀 있는 애들도 들어가서 한 달? 네. 정도 지나면 이제 살이 쪽 빠져요. 쫙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꽃집이 그게 그러니까 군마다 시마다 도마다 그 꽃집이 구호소라 그러거든요. 정부에서는. 근데 구호소라는 게 뭐냐면 꽃 불쌍한 아이들을 구제한다. 구호하는 데서 구호소거든요. 근데 사실은 수용소예요. 그 아이들을 수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김정일 즉 국방위원장이 이제 그 살아있을 때 꽃제비가 너무 많으니까 네. 꽃제비들을 잡아 가둬라. 그런 명령을 하다를 했어요. 근데 김정일이 말한 게 2월 13일 날 말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213 구호소가 생겼고요. 그리고 또 9월 27일 한 번 더 말했어요. 그래서 927 구호소가 생긴 거예요. 그게 생긴 게 이제 90년대 후반. 후반 때 이제 그게 생긴 거예요. 네. 네. 혹시 이런 시설에 잡혀보신 분? 윤서 씨도? 네. 아, 저는 그 도강에 갔고 중국에 갔다가 이제 잡혀오니까 저를 구이체 장무에 넘기더라고요. 진짜 그 안은 정말 말하다시피 정말 뭐 어떤 것까지 시켜요? 그 안에 이렇게 쓰리끈 하는 애들이랑 이렇게 잡혀 같이 다 있어요. 그 안에. 네, 구이체 상무 안에. 근데 그 상무 지도원들이 쓰리 잘하는 애들을 이렇게 딱 모여놔요. 모여놔갖고 야 오늘은 전국 따마랑 뭐 며칠 있다가 누구 뭐 생일인데 뭐 좀 해오라 이렇게 내부를 이렇게 임무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나가서 그나마 뭐 밖에 바람 씌우고 돈도 훔쳐오고 뭐 지도원들 임무 주면 그걸 이렇게 가져다 주면 그 사람들은 자유인데 힘없는 진짜 꽃제비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정말 나가면 도망가니까 안 내보내주고 딱 그 안에서 가루밥을 주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애들이 다 허약 걸려갖고 막 가루밥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옥수수 가루 낸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살짝 반죽을 해갖고 시루에다 쪄갖고 이렇게 투시해서 밥을 줘요. 근데 그것만아 그거나마 이렇게 많이 주면 괜찮은데 정말 꽉꽉 눌러서 세 숟갈이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주니까 애들이 정말 배고플 수밖에. 은희 씨도 해봤어요. 그 저희는 잡혀 나갔었잖아요. 그때 나가서 부모님이 없다고 거기에 집어넣더라고요. 가서 봤는데. 보니까 애들이 먹어야 뭐가 상처가 나고 이러면 이게 아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상처가 났는데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골마서 고물이 나오는데 거기에 파리가 보면은 막 까맣게 다 붙어 있어요. 다리나 뭐 이런 살 이런데 그러면 그게 파리가 앉아가지고 세균이 번식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게 점점 더 골마 터지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 하나 거기 상무들이나 선생들이 누구 하나 뭐 터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안 가져. 열악한 환경이네요. 네.